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호주알. 호주알. 교수님, 네. 마스크를. 말할 때만 이제 긴장해갖고요. 말할 때만 하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네. 계셨던 예, 네. 여러분 마스크 꼭 착용하시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자, 오늘 두 가지 궁금증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드디어 $1,000 시대에 진입한 테슬라, 과연 체크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강세를 유지한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과 함께 테슬라 이야기를 할 텐데, 교수님, 네. 지난 언제였죠? 올 초였나요? 올 초에 900불 후반대까지 올라갔을 때, 사실 그 뒤로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아 뭐야 테슬라 역시 한여름밤의 꿈이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많이 근데 있었죠. 예, 예. 이게 정말 예. 급락에 대한 반등이 엄청 강하게 나와서 $1,000를 넘어섰어요. 네 맞습니다. 한 300달러 저까지 떨어졌었고요. 네. 이번에 저점 400달러 수준에서 오늘 드디어 이제 1,025달러까지 하면서 오늘 네. 마감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1,760억 달러 수준까지 갔거든요. 네. 테슬라를 이 현재 가격에서도 갖고 있고 300달러, 400달러, 작년에 뭐 150, 200달러에 샀던 분들의 희망은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10년 전에요. 지금도 딱 10년 전에 애플이면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시가총액이 딱 요 정도였어요. 10년 전에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막 1,500, 뭐 2,000억 달러 그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10년 만에 지금 그 주가 5배, 10배 막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애플같이 되지 않을 법이 있겠느냐라는 시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애플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있지만 테슬라에 대한 논란은 더욱더 많죠. 왜냐하면 자동차적으로 봐서 자동차의 정말 마무리 상태 보면 정말 호평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뭐 이렇게 사이도 많이 단차 떠 있고 얘기하고 그렇다면서요? 트렁크에 물 들어왔다 이런 얘기 많이 보셨고요. 네.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선바이저가 있죠. 네. 선바이저가 툭 떨어졌네요. 아, 뭐 이런 거. 그런 거 근데 AS가 바로바로 빨리 되나요? 사실 아직까지 그게 좀 부족한 거 같긴 해요. 네, 그게 부족하죠. 그런 그렇게 많이 비판하는 사람 많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소위 애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맡은 거랑 거의 같은 부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좀 테슬라의 지금 이런 시가총액 그리고 이런 주가의 급등을 가져온 사실상 원동력이었고요. 물론 이제 그림은 제가 화면은 매출도 얼마 되고 다임러에 비해서 얼마, 제네럴 모터스 얼마 이제 거의 도요다랑 맞붙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주식은 테슬라의 주식은 결국 한마디로 팬심이자 테슬라에 대한 팬심도 있을 거고요. 거기도 상당 부분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팬심이 바로 시장에 반영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관련된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2위로 봤거든요. 네, 지금도 뭐 2위인데요. 2위예요? 근데 뭐 곧 뭐 얼마 차이가 안 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5월 있죠. 5월. 네. 5월은 제외한데 5월은 뭐 생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했지만 작년 대비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그러니까 큰 기업들 이제 원래 핸즈크래프트로 만들어갖고 수공예로 만드는 일부 스포츠 차종 말고는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유일한 기업입니다. 네, 우리 또 교수님께서 교수님의 다음 차는 테슬라 X를 딱 점 찍으셨잖아요. 1억 5천. 아, 그건 저희 와이프가 점 찍었죠. 아, 그래요? 아, 저는 이제 아, 그 정도까지 하냐. 저는 모델 Y 정도로 만족한다고 슬쩍 네네. 떠들었는데 네. X가 예뻐. 그렇죠. 네, 한마디로 끝났죠. 봤는데 네. 예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테스트 드라이브도 했었거든요. 막 문도 막 이렇게 열리고. 문이 열리고 이제 옆 좁은 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그 충전하는데 오래 걸려, 뭐 어디 가면 기다려 이런 것들은 귀에 안 들어오죠. 네, 그런 거랑 뭐 같은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테슬라에서 가장 기대가 됐던 게 작년에 테슬라를 춤추게 한 네. 중국 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 시장 어떤가요? 중국 시장이 또 하나 난리 난 거죠. 이번에 실제로 주가 올라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는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4월 대비 5월에 판매가 3배나 늘었다는 거. 중국에서요? 이제, 네, 중국에서. 아. 그게 11,280대가 팔렸는데요. 네. 이게 전달에 4,000대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4,000대 왜 그랬냐면 주문이 준 적이 없어요. 주문이 준 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이 안 됐고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테슬라 지금
완전 꽉 났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3월 달에요. 3월 달에 국내 신차 등록 대수 수입 차를 1위를 했습니다. 테슬라가요? 예, 예. 그러니까 2위는 매번 싸웁니다. 그 BMW 5 시리즈 있죠. 네, 네. 그리고 벤츠 E 클래스 있죠. 네. 그래서 막 뒤집박죽했는데 1, 2, 3월, 2월, 3월 특히 압도적으로 1등 했어요. 왜냐하면 단일, 그러니까 전체 회사 브랜드가 아니라 단일 모델로요. 2,500대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 3월 달에 그랬는데 4월 달에 좀 없고 5월 달은 그게 50몇 대 확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멈췄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갖고 대신에 벤츠나 BMW는 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팔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4월, 5월은 또 그 벤츠 E클래스랑 BMW 5 시리즈가 막 뒤죽박죽 1등, 1등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하지만 그게 생산이 원활되고 물건이 제대로 온다 그러면 모델3가 또 1등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크다고 보여드리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중국에서의 3, 4월에 판매 현황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거의 이제 전기차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선두 주자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네네. 어쨌든 다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수소차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1등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서 더 큰 성장 예. 기대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딱 되겠는데요. 유럽에서 이제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유럽에서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뭐 점유율이 뭐 7, 80% 되고 있고, 물론 당연히 테슬라가 1등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그 디지털 뉴딜 정책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다만 이제 유럽에서는 뉴딜이 아니라 그린딜을 요번에 푸시라고 있습니다. 그린딜로 성장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환경이나 이런 전기차에 대한 투자 막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전기차는 시장이 계속 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많은 비판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누가 맞을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 아마 여동훈 앵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BMW가요? 아니면 벤츠가 맘만 먹으면 투자하면 자기네가 100년 이상 만들었던 우리 자동차 회사인데 테슬라 한 방에 죽일 수 있다. 그러면은 벌써 했어야죠. 많이 얘기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벌써 했어야죠. 기존에 보면 예. 2년 반에서 3년 정도 격차가 있다라는 것이 그쪽에서 세상에 얘기다. 그쪽 업계에서. 근데 요번에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이런 그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자동차가 어려워지면 투자에 좀 여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1년이 더 추가된다. 물론 테슬라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 네. 또 하나는 자율주행 기능은 아마 테슬라의 지금 잘 오토파일럿 많이 보셨잖아요. 보셨을 텐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기능에 대해서 제가 뭐 검증하는 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 뭐 현대를 비롯해서 BMW, GM이건 그리고 심지어는 웨이모, 구글에서 하는 모든 거에 모든 여태까지 자율주행 테스트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시간을 예를 들어 한 시간을 여태까지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 딱 테슬라가 하는 얘기, 일론 머스크 하는 얘기는 딱 100만 배를 더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차 기능에서도 지금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이 자타 공인의 사실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로보택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법규만 허용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테슬라를 통해서 그 자동차 공유할 때 여러분들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런 돈을 벌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 아마 한국에서도 계시잖아요. 보신 분들 아마 새로운 업데이트가 됐는데 아시겠지만 테슬라 지금은 그 자동차들하고 시동하려면 그 본인은 인증해야 되잖아요. 몰라요. 저는 운전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키가 없잖아요. 네. 키가 없기 때문에 아이폰이면 아이폰 구글에서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오늘 업데이트 됐습니다. 다섯 네. 명까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아. 예를 들어 제 차인데 여돈 앵커님한테 차를 빌려주잖아요. 그럼 지금 키 두 개는 있잖아요. 일반 그 키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아이폰을 했다니까요. 아이폰으로. 네, 근데 그걸 정해주는 거야. 여돈님의 인적성을 제가 눌러주고 인정해주면 본인이 들어가서 할 수가 있게. 스마트 키를. 그게 자동차 공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처음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그 기능을 넣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게 테슬라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테슬라 그 전기차의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일단 뭐 모델3 같은 경우에는 5,300만 원이 최저가긴 하지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제 한 6천만 원 나올 거고 모델S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이것저것 하면 최저가기 한 1억 2천 그리고 모델X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억 2천의 후반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저도 많아지면서 그 제규어에서도 전기차 I-PACE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그 가격도 한 1억 원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시장이 커지려면 싸져야 되지 않을까. 그 I-PACE가 네. 작년에 왔다가 폭망한 거죠. 아 폭망이 나요? 완전히 폭망했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6천만 원 하는데 네. 보조금 받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소나타 가격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 과연 이 $1,000 시대에서 그 예전에 그 투자하신 그 여성 CEO 분이신가요? 그 네, 대표분. 네. 그분이 이제 $15,000 얘기했었잖아요. 캐시우드. 네, 그분 네. 여전히 열성적으로 많은 $5,000 제가 아까 거시나요? 말한 상당 부분의 그 지식은 캐시우드에 말해서 저도 주워들은 얘기죠. 그럼 네, 쉽게 얘기해서 캐시우드 그분은 여전히 테슬라 가지고 계시겠죠? 더 비중 늘리셨나? 아 비중은 더 늘어나지 않고요. 그 ETF에 10% 정도 제한이 자기네가 네네.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면 조금 줄이면서 비중 조정합니다. 아 그래요? 여전히 뭐 가장 강력한 뭐 선호하는 저죠. 알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랑 둘이 친해요. 아 또 친합니까? 모델 3 타고 있습니다. 그분 그 여성분은. 지인입니까? 네. 아, 갑자기 그러면 또 그 $15,000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미국 주식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실제 제 지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 급락했을 때 사서 한 80% 수익 냈다고 하는데 지금 100% 넘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축하 드리고요. 첫 번째 이슈 테슬라 확인해봤고 두 번째 이슈 부부장님 시장이 강세를 유지할 근거 세 가지. 네.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로 나아갈 네. 이유 세 가지 계속 뭘까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 월가에서 제시한 근거고요. 네. 네, 저는 약간 좀 반대 의견이지만 하여간 뭔지 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아침에 교수님이 저한테 1025라는 숫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1025요? 1025. 1025가 테슬라 오늘 주가죠? 아, 저는 1025를 받아보고 나서 네. 아, 교수님이 나이가 드셔서 이게 원래 만 20포인트 나스닥 지수를 저 얘기한 줄 알았어요. 가운데 0 하나 빠졌구나 해서 제가 억지 지우 꺼놨다가 네. 다른 직원이 아유 이게 그게 아니고 테슬라 주가다 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는 테슬라 조금 뭐 약간 900달러대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루 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내일 때문에 내일 또 900달러 내려올 수도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사실 시장은 예측이 불가하다고 좀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최근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를 얘기하면요 네. 대략적으로 100년 동안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형주가 많이 올라갔을까 수용주가 많이 올라갔을까를 보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대형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예. 올랐나요? 작은 고추가 메웠죠 보시면 스몰캡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1년을 봐도 3년을 봐도 5년을 봐도 라지캡 대비 거의 2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바로 소형주가 잘 나가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최근 1개월 동안 보더라도 소형주가 13% 넘게 올랐고요 대형주는 9%밖에 올라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소형주가 강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대형주에는 그러면 팡주, 마가 그렇죠, 당연하죠. 빼고는 빼고 아니 그게 다 포함된 건데 평균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지금 여동원 앵커가 제시한 겁니다. 네. 100년 동안에 보게 되면 빅5가 없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100년 동안의 기간의 얘긴데 최근 보면 최근에 아니잖아요. 한 10년 동안의 빅5 잘 나갔던 기간을 포함하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쵸. 저는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의견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100년 투자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해봤자 100년, 한 3, 40년 아닐까요? 여동원 앵커께서는 한 40년, 네. 50년 할 수 있고 저는 30년인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지금은 네. 안 맞는 얘기지만 네.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셔라 라는 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스몰캡 종목들이 오르는 그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근거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두 번째는 로우베타 하이베타인데 제가 저희가 한 달 반 전인가요? 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일단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원래 로우베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장이 안 좋을 때 1월과 3월까지 그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는 오히려 하이베타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베타가 이제 주황색에 보이는 그림인데요. 훨씬 더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베타가 잘 간다 그러면 역시 시장의 강세를 보일 만한 근거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사실은 과거의 수치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약간의 다시 한번 빅5 종목을 갖다 들이대면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이베타가 주세로 간다 그러면 시장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두 번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근거가 국채 네. 수익률. 예, 30년 물과 10년 국채 수익률이 네. 지금 바닥을 쳤다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약간 돌아섰죠. 네네네. 이걸 제시하면서 일단은 이게 바닥을 보이면 장이 올라갈 거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얘기한 지 하루 만에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네. 연설에 나와주면서 그쵸.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돌아선다 그러면 시장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약간 추세를 보시면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더 빠지기 어렵지만 앞으로 올라간 건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시장이 네. 강세를 유지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 고르기 어려울 때 시장 관련된 ETF를 매수하면 되니까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개별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분들, 투자하는 분들은 사실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분께서 디즈니는 왜 못 가나요? 그런데 약간 디즈니가 시장에서 많이 소화된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놀이공원이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잠시 더 일단은 그 일상으로 복귀가 진행이 돼야 주가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신 게 어떨까? 왜냐하면 디즈니를 처음 매수했던 이유는 10년을 보유하든 20년을 보유하든 그건 좋은 취지라고 해서 매수했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디즈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디즈니는 이제 이번에 그 격리 그 사회가 이제 락다운 되면서 제일 피해를 본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영화도 안 하죠. 극장도 안 하죠. 스포츠도 하니까 돈을 벌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제가 봤을 때 7월 초에 한번 큰 한번 이슈가 있는 것이 7월 초에 혹시 그 뮤지컬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근데 못 보고 있어요. 이제. 뮤지컬 중에서 최고로 지금 핫한 뮤지컬이 해밀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해밀턴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히트한 뮤지컬이고 한 6년 정도 나왔는데요. 네.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그 중고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보통 300불짜리가 보통 2,000불, 3,000불 하죠. 근데 그거 다 넣었는데 그게 워낙 내년에 영화로도 보여주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거금을 주고 7월 3일 독점 상영권을 샀어요.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로. 디즈니 플러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그거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디즈니 플러스 어떻게 보냐가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안 들어왔죠. 우리는 오지 않고 지금 대도시 미국 전역 대도시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네. 해밀턴이 들어오면서 디즈니 플러스가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단기적으로 좀 고민하시면은 7월 초까지 한번 기다리시면 한번 기회가 올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 기사로는 디즈니 플러스가 이번 달에 일본 서비스가 진행이 됐고요. 한국 시장도 검토를 발빠르게 하고 있다고. 근데 일단 뮤지컬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사실 집콕이 더 길어지면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디즈니 콘텐츠는 아이들이 볼만한 것도 많기 때문에 또 디즈니가 한국 진출과 함께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조심스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미주얼 고주얼의 시간 오늘도 유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